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임상계의 초음파 교육을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례 토요와 또 김일봉 초음파 교실 또 임상계를 위한 초음파 강좌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초음파 실습 이렇게 핸즈온 코스의 DVD를 제작하여 필요하신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 219번째 시간입니다. 레지스턴스 인덱스 증가를 보이는 당뇨병성 신질환 증례입니다. 60세 여자분으로서 10년 전에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입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신기능 크레아틴인 치가 경도 증가되어 본의원의 신장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 수치가 높다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초음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장 초음파입니다. 이 신장 우측 신장의 장축상입니다. 우측 신장이 정상이죠. 크기와 형태도 정상이고 신장 내 종괴성 병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은 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신장의 단축상이죠. 이 리날 베인이고 리버입니다. 중심액고 복합제 신실질. 신장에는 뭐 종괴성 병변이나 크기나 이런 데는 이상 없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띄워봤습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이 신장을 가는 혈류, 아큐에이트 아트리, 신장에는 혈류 신호도 결손도 없고 신장 혈류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정맥이고 신동맥입니다. 라이트 레날 베인, 라이트 레날 아트리고 요것이 이제 인터로발 아트리, 역감동맥이 되겠습니다. 역감동맥의 혈류의 파행을 보니까 피크 시스토리 벨로시티가 24, 엔더다이스 벨로시티가 6입니다. 다른 곳에 또 재니까 피크 시스토리 벨로시티 28, 엔더다이스 벨로시티 3입니다. 여기 보시면 엔더다이스 벨로시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당뇨병성 질환에서는 신장의 이 저항 계수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피크 엔더다이스 벨로시티가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크 시스토리 벨로시티에서 엔더다이스 벨로시티를 빼가 그걸 피크 시스토리 벨로시티로 나눈 값이 레지스턴스 인덱스입니다. 이 레지스턴스 인덱스가 증가된다는 것이 당뇨병성 신질환의 중요한 그 파라메타가 됩니다. 이러한 파라메타의 증가는 크레아치닌 수치하고 비례하고 그 다이베틱 네프로파시는 다른 이제 글로메룰 네프로파시와 달리 이 배스큘럴 질환이기 때문에 이 신장이 엔드 스테이지 레날 디즈까지 되더라도 키드니 사이즈는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혈류의 그 파형을 보고 혈류의 레지스턴스 인덱스가 이 키드니 질환의 정도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레프트 키드니 종단상이 장축상인데 키드니 형태나 모양은 정상이고 칼라 도플러상에서 단축상이죠. 혈류에 다 정상으로 보입니다. 혈류 신호는. 그래도 이 렉터도 마찬가지로 혈류의 피크 시스톨 밸러시티 26 엔더 5cm 또 다른 곳에 피크 시스톨 밸러시티 29 엔더 다이스 5cm 이래서 레지스턴스 인덱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엔더 다이스 밸러시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다이베틱 네프로파시 환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모식도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측 신장의 장축상이죠. 장축상인데 우측 신장의 크기와 모양은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신장의 장축상. 그 다음에 우측 신장의 단축상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 우신정맥입니다. 신장의 캥테라든 에코는 정상입니다. 고에코로 보이는 부분이 중심에코 복합체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우측 신장의 칼라 도플러상인데 혈류 신호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여기 인터오발 아트리죠. 그래서 혈류의 퍼퓨즈는 정상이지만 우측 신장의 이제 그 인터오발 아트리 역관동액의 혈류의 파행을 재 보니까 RI가 0.75, 0.85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정상은 0.7까지가 정상인데 0.7 이상 오니까 레지스턴스 인덱스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 신장의 크기와 에코도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 신장의 단축상이고 좌측 신장의 혈류 파행도 이렇게 혈류 파행도 정상이지만 혈류의 그 역관동맥의 레지스턴스 인덱스를 재보면 0.8, 0.82로 증가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다이베트 네프로파시로 해서 이 양측 신장에 저항 지수가 증가된 다이베트 네프로파시가 진행하는 증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